나는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허락하세요? 어? 어떻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딱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닌데? 식욕, 성욕, 배설욕, 음주욕, 자동차욕, 용욕, 창조의 욕대욕. 사륜 마크. 처음에 아우디 봤을 때 이게 올림픽 마크인지 알았어.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막 고3 때부터 올림픽 마크를 처음에 이제 인지하기 시작했었고, 아우디를 보면서 어? 저거 올림픽이네? 했더니 아니더라고. 4개더라고, 4개. 안에 차 질감 너무 좋다. 좋지. 조용하고. 디젤인데 가솔린 뺨따고 때려버리겠는데? 이거 김치 싸다기 하는 장면 딱 하면 되겠다. 차 컨디션이 지금 85,000km인데 거의 느낌이 신차 같은 느낌이 날 정도의 컨디션이라 차주분이 관리를 되게 잘 하셨던 차 같은데, 이거 보니까 깔끔하네 차가. 느낌도 그렇고. 급가속만 한두 번 해보고 별 문제 없으면 출고해도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제 고장코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긴 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 보여요. 지금 너무 부드럽고 차가 너무 세팅이 잘 된 차 같은 느낌이야. 형담이가 차를 너무 잘 고쳐. 급가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2.0이라 가속 성능은 막 와 하는 그런 건 없지만 모질라지 않아. 충분해. 이 정도면 당분간은 뭐 큰 돈이 들어가실 일이 있을까 싶네. 이거 이 정도면 일은 좀 많기는 했지만 작업의 결과물이 되게 좋으니까 만족하는 걸로. 작업성이 안 좋은 차들이 아우디가 독일 3사 중에서 가장 안 좋다고 보통 소문이 나 있고, 유럽 차들 중에서는 푸조 시트로엥, 아까 푸조만 들어와 있더라고. 가게에 왔더니 깜짝 놀랐어. 푸조만 들어가시고. 그리고 제규어 랜드로버, 그 차종들이 아주 작업성 안 좋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제규어 랜드로버를 고치는 업체에서는 아우디의 작업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야 사실.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홍석입니다. 저희 매장에 이제 견인돼서 들어온 차량 아우디 A6예요. A6 2014년식 모델이고 3호 TDI예요. TDI라고 그러면 가솔린이 아니라 디젤이죠, 디젤. 저희가 보통 BMW만 고치는지 아시나 본데 차종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포르쉐도 고치고 아우디도 고치고 제규어도 고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영상에서 못 보여드리는 영상들이 너무 많고 작업하는 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찍을 수가 없어서 다 못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차종들을 보여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른 차종들이 작업이 들어오면 더 그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차량은 지금 3호 TDI 같은 경우는 2.0 디젤 엔진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주행 중에 시동이 꺼져서 지금 견인 입고가 되었고 차량이 아예 시동이 현재 안 걸리는 상태예요. 저희가 스타터를 돌려보지 않고 일단은 견인을 해서 내린 다음에 이제 와이어로 해서 차를 끌어다가 올려서 확인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폭스바겐 계열에 올라가는 2.0 디젤 엔진, 그러니까 골프에도 올라가고 이 되게 흔한 엔진의 형식이에요. 이렇게 놓여 있는 골프 엔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0만 킬로 좀 넘어가면 보통 이제 타임벨트도 많이 교환하고 그 엔진이에요. 연료 라인을 확인을 했었는데 이 안에 쇳가루가 엄청나게 나온 걸 확인했어요. BMW에서도 연료라인 초토화돼가지고 저희가 고압펌프랑 연료라인 세척하는 영상들을 많이 올렸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증상이고 그 똑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해야 돼요. 대신에 이제 얘는 이제 작업의 방향이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고압펌프를 탈거하면서 타임벨트, 워터펌프 그런 소모품 종류를 같이 교환하기 위해서 전판대를 같이 이렇게 탈거를 할 거예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여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 전판넬을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전판넬 탈거를 해서 타임벨트랑 고압펌프 교환하고 연료라인 세척하고, 그리고 연료 탱크는 이 차 같은 경우는 탱크가 멤버랑 이렇게 겹쳐 있어요. 리어 멤버랑. 그래서 리어 멤버를 통째로 탈거를 해야 돼서 사실상 BMW의 작업보다는 훨씬 더 작업량이 많아요. 그 작업을 이제 진행할 거예요. 그 쇳가루가 나와 있는 영상은 제가 지금 여기 다시 올려드릴게요. 뭐 참고하시고 다시 올려드릴 거죠? 빼봐요. 빼봐. 쇳가루 아니야? 자석 가져올까요? 쇳가루네. 깨끗한 자석으로
어디도 쇳가루가 돌아? 우리 오늘의 작업은 디젤차 쇳가루 전문인 이영담지. 원래 쇳가루 전문이 아니라 이 친구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배정이 항상 그렇게 받아서 쇳가루만 자꾸 작업을 하게 되는데 쇳가루 전문이에요. 일단 이 차는 작업의 방향이 이제 고압 펌프는 신품, 인젝터도 재생이 아니라 신품으로. 차주분께서 신품을 원하셨어요. 작업 양이 좀 많으니까 아마 영상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최대한 함축해서 짧게 올리도록 할 거죠? 네,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멤버를 내려야 된다고 하는데 멤버 상태를 한번 보고 탱크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예전에 A4에 올라갔었는데 이제 터보의 성능이 좋아져서 그런지 이제 A6에도 2.0 디젤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아우디에서 탱크가 왜 이렇게 생겼어? 아,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러네. 탱크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탱크가 이게 멤버고. 그래서 탱크를 내리려면 멤버가 걸려. 아, 아우디는 확실히 일이 많어. 그런 거 보면 BMW가 작업성이 참 좋은데.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시는데? 허약하세요? 어떻게 허약해졌어요?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이 아닌데? 이제 몸이 어디가 안 좋은가? 근데 여기만 좀 있네요? 여기가 색깔이 몰려있으니까 여기다 최대한 빨고 흔들면은 일로 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이쪽이 좋아서 요거만 빨아야 됩니다. 일단 한 통 정도는 더 다 세척을 해드리는데 여기가 깔끔한 것 같아가지고 나무 살펴서 시동 걸 때 쓰면 여유 좀. 한 번이 끝이 아니라 다음 번 더 타시고 힘을 안 해서 색깔로가 남아질 수가 있고 교환해 주시는 추천보다 강해도
되죠? 네, 이제 저 멤버 끼고 하면 뒤에는 끝.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나중에 저거 끊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경화가 이제 많이 돼가지고. 깔끔하게 잘 됐대. 그치? 오. 오.
자, 이 아우디 A6 작업이 다 마무리됐어요. 우리 이영담 주임이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저는 일을 안 했어요. 다른 일 했어요. 작업을 할 때 겸사겸사 타임벨트까지 같이 교환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전판을 탈거해서 교환주의가 된 것들은 다 교환을 했고요. 고압펌프랑 인젝터는 차주분께서 오래 타시고 싶다고 신품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품으로 저희가 교체를 다 했어요. 물론 리빌트도 되는데 신품이 아무래도 더 좋겠죠. 나머지 라인들은 전부 세척하고 작업이 마무리돼서 지금 엔진 필링도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마지막에 출고 전에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고 그러고 출고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랑 같이 시운전 한번 가보죠. 옛날에 그 소니 워크맨을 보면 오토리버스 기능이 들어간 워크맨이 있거든. 이렇게 헤드가 찡찡하고 딱 돌아가는 기계음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데 그 향수를 아우디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 이 MMI를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거든. 그냥 딱 고정해 놓고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열었다 닫았다 하게 하면서 그런 향수를 주게 하고 그러면서 고장도 나. 물론 우리도 수리해. 주행 거리가 85,000 밖에 사실 안 탔어요. 이게 사실 연료라인에 쇳가루가 돌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일단은 한번 끌고 나가보고. 근데 4기통 디젤인데도 엔진 필링이 되게 좋다. 아우디는 아우디야. 이 아우디가 잘하는 것들 중 하나가 내 생각엔 적어도 뭔가 화려해. 이 외부의 디자인도 되게 화려하고 실내의 디자인도 되게 화려해서 이거를 끄는 운전자들한테 즐거움을 주는 게 또 매력이 있어요. 이게 또 그리고 차가 정숙해. 독일차인데 약간 현대차 같은 정숙함을 가지고 있어. 현대차스럽다는 게 욕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라. 이게 뭐 굉장히 예민하더라고 막 그런 얘기하면.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시내주행할 때 아우디가 진짜 편해. 사실 뭐 아우디는 또 고속주행에서 또 빛을 발하는 차라 사실 시내주행에서는 한없이 편안해. 해서 핸들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고. 요 터치 쓰잘데기 없지만 괜찮아. 그냥 사실 여기서 요걸로 누르면 되거든. 조그 셔틀로 이걸로 해서 그냥 아이드라이브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터치로. A8 예전 거는 여기 지문 인식도 있잖아. 이렇게 지문 딱 대야지 시동 걸리고. 지금은 핸드폰 사업에 손을 뗀 LG의 느낌이랄까? 많은 기능들을 넣어놓은 그런 느낌. 타임벨트는 보통 한 12만 키로 정도 예, 한번 교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한 16만 킬로 정도까지는 끊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12만쯤 되면 워터펌프에서 누수가 발생이 되는 특징이 있어서 아우디들이. 그래서 워터펌프 때문에 한 12만 이상 견디기가 조금 어려운 차?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한 10만 내외에 가까이 왔으면 그냥 미리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부동액 또 새로 교환을 하고 하니까 이왕 하는 김에 그냥 타임벨트까지 같이 작업을 하자 하고 작업을 하신 거고. 인젝터라든지 고압펌프 같은 경우 중고품이나 재생품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품으로 원하셨다는 거는 차를 앞으로도 오래 타실 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신품으로 다 요걸 하신 거죠. 단가가 당연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네, 아무튼 요 작업이 이제 뭐 멤버까지 다 탈거를 했었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얼라인먼트까지 봐서 출고를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봐요. A6니까 6기통 올라가야지. A4는 4기통이고 A3는 3기통? 말도 안 되는 얘기하네. 무리수다 이건. 다음 차는 A7. 750부터 수리해야 돼. 750 한 대 샀는데 그거부터 수리해야 돼. 이제 그거 언제 수리하지? 차만 많지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없어. 아, 아우디 마렵다. 올해 안에 가질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럼 뭐 식욕, 성욕, 배설욕. 아니 나의 욕구야. 음주욕 그리고 차욕, 욕욕, 욕하고 싶은 욕구. 식욕, 성욕, 배설욕, 음주욕, 자동차욕, 욕욕, 창조의 6대 욕구. 와, 저 쓰러지겠는데?
이거 좌회전하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저기서 좌회전을 심하게 하면 쓰러지겠어. 많이 쏠렸는데 돌고 저쪽에서 우측으로 돌면 다시 원시가 되는 건데. 아, 무사히 넘어갔어. 무사히 목적지까지 갔으면 좋겠다.